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작물을 관리하는 일인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을 어린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신기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도시농부 텃밭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진입니다. 도시 텃밭 지원단이라는 것은 50플러스 세대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 조성된 텃밭들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텃밭 지원단 모집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도시 텃밭 지원단은 50플러스 세대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서류를 지원하고 면접 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57시간의 텃밭 활동을 하고 4시간의 원래 회의 팀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 경험이나 귀농귀촌 교육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텃밭에서는 아이들이 작물을 심고 자기 이름표를 붙입니다. 작물에게 애정을 표하고 농부님하고 불러줄 때가 행복하고요. 텃밭 관리를 잘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예쁘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가꾸고 있습니다.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에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금씩 자기 경험을 쌓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50플러스 세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